안녕하세요 여러분, 벼뜬공간 대표 곽동신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벼뜬공간에서 집을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자체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자세하고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공사하는 집은 저번 원투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10평대의 반지하 집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사 비용은 약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필요한 부분들은 바꿔줘야 되고 그만큼 연식이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신경 써줘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뭐 잔고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집주인으로서는 그게 돈이 되는 일이니까요. 저희는 그 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그 공사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진짜 가성비가 좋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아 참,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서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셀프 인테리어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뭐 본인 집을 공사 준비 중이시거나 뭐 세입자가 있는 집이 있는데 내보내고 좀 새롭게 공사해서 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시거나 조금 보증금을 조절해서 올리고 싶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좀 따라 하시면은 가성비가 있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은 꼭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뭐 직접 공사를 하셔도 무방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 직원이 직접 이제 공사를 진행했고 어떤 부분이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공사 뭐 작업 전이라든지 작업 중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 꼭 주의하셔서 공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상 한번 보여드리면서 간략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투룸 구조입니다. 기존 주방은 냉장고 둘 공간이 없었는데요. 주방을 좀 더 넓게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어떻게 넓어질지는 천천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지하기 때문에 곰팡이도 상당히 많았고 단열도 취약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굉장히 낮고 그 화장실이 그 저희 그 집 바닥보다도 높게 있는데 그 이유는 대소변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정화조화의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바닥이 더 높게 있다라고 화장실 바닥이 더 높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집 내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 전 내부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1주차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주변 주민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협조문을 작성해서 붙이고 소소하게 간식거리도 사다 드렸습니다. 공사 협조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공사 기간 및 시간, 공사 위치, 간략한 공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현장을 관리하실 분의 성함과 연락처 정도입니다. 이걸 각 집에 전달해 드리면 되고요. 최소한 공사 시작 일주일 전에는 전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공사 1일차입니다. 1일차에는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작업자는 인력사무소에서 연락해서 불렀고요. 철거 내용을 말씀드리면 철거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그 용역업체에 전화하실 때 그런 장비들도 임대해서 가져와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평대 기준으로 성인 남자 4명이 들어오셨고 작업은 하루 만에 다 되었습니다. 작업자분들을 부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주방 옆 벽도 철거해 주었습니다. 이 벽은 조적벽이라서 철거가 가능하였습니다. 내력벽인 경우에는 철거가 어려우니 레이아웃 등을 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의 경우는 방수층까지만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철거를 해도 화장실 바닥이 너무 낮죠? 여기에 타일 작업 뭐 등등 들어가게 되면 철거 전부 전 높이와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일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거 기공 인건비 18만원, 조공 인건비 15만원이 들었고 두 명 해서 총 인건비는 66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날은 방문 손잡이와 경첩, 싱크대 수전, 욕실 액세서리 등을 미리 주문하였습니다. 그래서 1일차에 들어간 총 비용은 130만 4,900원이 들었습니다. 2일차입니다. 2일차에는 곰팡이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곰팡이 제거 작업은 직접 할 수 있으니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물로는 롤러와 말통, 곰팡이 제거제입니다. 곰팡이 제거제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롤러와 말통은 근처 철물점에서 살 수 있고요. 롤러가 너무 짧다면 철물점에서 나무 막대기를 하나 구입하시면 됩니다. 롤러에 막대를 꽂고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눈도 따가우니까 꼭 보안경,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2-3회 정도 발라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조금 발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작업과 겹치지 않게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자분들이 이런 냄새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요. 2일차에는 폐기물 처리도 같이 진행하였는데요. 이날은 근처 다른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도 같이 함께 그 트럭에 실어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일차에 폐기물 처리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한 현장만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철거 작업이 끝나는 날 바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저희도 트럭을 가지고 있고 직접 처리하면 되지만 두 현장에 폐기물을 한 번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5톤 한 차를 부르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2.5톤 차량을 불러서 작업 진행하였습니다. 2일차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5톤 폐기물 처리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66만원이 들었습니다. 3일차입니다. 3일차에는 가스 배관 철거 작업과 화장실 바닥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일차에 화장실 방수층까지만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철거를 하고 보니 조금 더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반지하라 배관이 나오는 곳까지 다시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장실 바닥은 다시 철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은 샤시와 현관문 주문을 하였습니다. 샤시와 현관문 방문은 전부 실측하신 길이보다 조금씩 작게 주문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실측을 잘못해서
다시 발주를 넣었습니다. 샤시와 현관문, 방문은 전부 좌우측에서 최소 30mm 이상은 작게 주문하시고 위아래에서도 동일하게 30mm 이상은 작게 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샤시의 두께는 실제 가신 그대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방문의 두께는 걸레바지를 진행하실 분들의 경우 실제 가신 두께에 걸레바지 두께를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샤시와 방암은 방문은 발주를 넣으면 출고까지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목공 작업 일주일 전쯤 발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 차에는 목공과 미장, 부자재도 발주하였고요. 부자재의 경우도 요즘 자재 수급이 워낙 어려우니 최대한 빨리 주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목공 부자재의 경우 저희는 단열재와 석고보드, 다루끼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열재는 2보드를 주문하였고 33mm짜리를 주문하였습니다. 2보드 단열재의 경우 도배용과 도장용이 있는데 저희는 발코니의 경우 수성 페인트를 사용할 예정이라 도장용 2보드를 주문하였고 방 내부의 경우에는 도배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도배용 2보드를 주문하였습니다. 인터넷에 단열재와 석고보드, 다루끼, 규격 등이 나와 있으니까 현장 사이즈에 맞춰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주문하시는 양은 조금 더 넉넉하게 뭐 자재 로스율을 조금 생각하셔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장 부자재의 경우 레미타, 시멘트, 벽돌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의 경우 저희는 레미타 20포, 시멘트 3포를 주문하였습니다. 벽돌의 경우는 콘크리트 벽돌을 주문하였고요. 벽돌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인터넷상에 나와 있으니 필요하신 만큼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장 부자재의 경우 근처 건재상에서도 쉽게 살 수 있으니 부족하신 경우 근처 건재상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일차 금액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가스 배관 철거,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이 들었고요. 가스 철거 작업자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여서 연락드렸습니다. 화장실 바닥 철거 작업은 20만원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바닥 철거 작업자는 승고에서 검색했습니다. 원래 이날은 설비 작업이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화장실 바닥을 추가적으로 철거하여서 화장실 방수 작업은 조금 미루었습니다. 3일차 총 금액은 342만 8,310원이 들었습니다. 4일차입니다. 4일차에는 목공 부자재와 미장 부자재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부자재들을 운반하였고요. 미장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부자재를 옮기시는 경우 직접 하셔도 되지만 지게차 등을 불러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이 많으면 그만큼 허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미장 작업은 미장이 필요하거나 벽돌을 쌓아서 메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미장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설비 작업이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마르다 방수 작업 또한 뒤로 미뤄졌는데요. 보통 미장하시는 분들께서 화장실 마르다 방수 작업도 같이 진행해 주시니 여러분들은 미장 작업 시 마르다 방수 작업도 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일차 금액입니다. 미장 작업자는 인력사무소에서 연락을 하였고요. 일당 23만원이 들었습니다. 운반비 등을 포함해서 총 53만 5,500원이 들었습니다. 5일차입니다. 5일차에는 설비 작업과 전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비 작업자분은 승고에서 찾아서 연락드렸고요. 전기 작업자분은 저희와 이제 거래하시는 업체가 있어서 그분이 나오셔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에 전기 작업을 검색하셔도 그런 관련된 작업하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검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화장실 배관을 조금 변경해 주었습니다.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화장실 층고 자체도 낮아졌습니다. 배관을 변경해서 조금이라도 화장실의 층고를 조금이라도 높게 쓸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그 후에 마르다 방수 작업도 진행해 주었습니다. 전기 작업은 이렇게 도면을 작성한 후에 전달해 드리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각 방마다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5일차 총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비 작업자분의 인건비는 15만원이 들었고요. 마르다 방수 작업까지 진행해 주셔서 총 25만원이 들었고 방수 작업은 10만원이 들었습니다. 전기 작업의 경우 인건비, 부자재, 자재비 여러가지 다 전부 다 포함을 하여서 95만 5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5일차 금액은 154만 8,78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럼 1주차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주차에는 작업자 총 12분이 들어왔고요. 식비, 기타 자재비, 간식, 부자재 등 전부 포함해서 405만 4,380원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이제 끝났는데요. 어떠셨어요? 공사비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금액 자체들은 실제 인건비, 실제 자재비들만 들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비싸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이 금액은 무조건 들어가는 금액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좀 자재들을 미리 사놓아서 좀 금액이 크게 나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나 작업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뒤편에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2주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요새 저도 이제 공사가 조금 있다 보니까 답변을 제때 못 드리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볕뜬 공간의 곽동진 대표였습니다.